충청도는 G7 선진국 시대를 이끌 주역이고 그 잠재력을 이젠 꽃피울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대전, 충청, 세종은 인적 자산의 도시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못 잡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된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전 세종시의 1천만 평 규모의 반도체 관련 기업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천안 아산 디스플레이 단지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오송 바이오 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청의 하늘길을 한번 확대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 6, 70년대의 경제발전 원동력이 고속도로였다면 이제 21세기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을 하고 서산공항을 일반공항으로 한번 개항을 해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플랜카 시대가 오면 서산공항을 비롯한 일반공항은 아마 플랜카 버티포트 이거 이착륙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충청은행을 다시 한번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충청은행은 지역은행이 없어지면서 전부 하나은행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 강원권이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지방은행을 부활을 해야만이 충청기업 지원도 하고 또 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을 한번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된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 천만 평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통상 한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두 개, 많으면 세 개 정도 유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충청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된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 단지 천만 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거점공항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점공항으로 만든다는 그 말씀은 현재 거점공항이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청주공항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키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또 이런 그 기본 그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지금 이 중부권이 또 경제 규모가 점점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주공항이 더욱 경제적 효과를 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점공항이 되려면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데 네. 그 하늘길 여는데 현재 그 활주로나 그 시설 갖고는 세계로 못 나갑니다. 청주공항을 통해서 지금 수출되는 것은 0.1%도 안 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관문공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이제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청주는 지금 우리나라 관문공항은 지금 인천하고 지금 부산의 그 가덕도 공항을 지금 계획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공항은 지금 관문공항으로 바로 커가기에는 너무 좀 급하고 일단 그 중부권의 그냥 거점공항으로 해서 물류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만 하는 것이죠. 지금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네.
앞으로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중추공항, 인천공항이고 거점공항이고 일반공항이고 딱 3단계뿐입니다. 예. 원희룡 의원님한테, 지사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청주 오송 바이오단지를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구도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게. 그럼 두 개를 통합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통합한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 현재 이 충청권에는 우리 오송바이오 특별 단지도 있고 또 이제 그 방사권 가속기도 들어오고 이제 중위원 가속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속기라는 게 초정밀 현미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전자라든지 앞으로의 바이오 신약 같은 거를 그 개발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장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활용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 유승민 후보님한테 국방과학연구소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이 바이오 이 특구를 가지고 전국에 몇 군데가 경합하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죠? 예. 그 두 군데를 지정했죠. 대구하고 지금 원주는 제외해버리고 인천 청주를 이제 송도로 갔거든요. 네, 뭐 우리 저 지역끼리의 이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바이오를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해놓고는 매번 경쟁을 붙여가지고 여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키워줘야 앞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렇고 이 지정을 해줘야 인프라가 갖춰지는 건데 이게 도드리고 지방을 을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지방 저 중앙 정부는 쏙 빠지는 면피성 이 시간이 공무사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시간이 하는 게 맞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충남에 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헌을 해서 사실 그 우리 국회가 상하 양원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상하 양원제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7개국이라고 합니다. 하원에서 극렬한 투쟁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게 상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국회 윤 후보님 안 들어오셔 봐가지고 모르는데 국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보면 해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 때 저는 개헌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총선에 이기면 그 바로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개헌을 해서 하원을 세종시에 두든지 상원을 세종시에 두든지 그때 전부 옮기는 게 맞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전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님. 먼저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상대방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오늘 경기도지사직도 사퇴하고 내일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동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 본선을 위한 플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TV토론이 임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홍 후보님께서 우리 후보로 뽑혀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하게 되면 TV토론에서 무엇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시겠습니까? 우선 첫째가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를 좀 더 우리 당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야 그게 첫째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그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자기 선거법 위반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납 그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게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유야무야하고 이낙연 후보가 지적했다가 그 유야무야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파퓰리스트죠. 전형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후보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다. 지금 국가 채무가 무려 천조 시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본주택, 기본 뭐 소득인지 그거로 국민들한테 퍼줄 국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점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장동 비리와 도덕성 주로 공격하시겠다 그러는데 홍 후보님이 잘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원 의원님이 저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라는 말, 예. 그게 상대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 상대방을 잘 알아야죠. 예. 그러면 지금 특히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죠. 왜 이러한 도덕성이 엉망이고 파퓰리즘 공약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다 할 텐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전교도 세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교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언제나 40대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교조 교육받은 그 밑에 세대 2030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달라진 게 2030 세대는 지난번에 인원고 사태도 있었고 전교조에 반발하는 그런 아주 개성 있는 세대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 네, 좋습니다. 제가 네. 묻고 싶었던 것은요. 네. 제가 40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이유는 도덕성 형편없는 거 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당 저당 다 못 믿겠다. 그런데 네. 이재명은 뭐라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아,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네. 그럼 2030이 왜 홍준표한테 지금 열광을 할까요? 여론조사 전부 로데이터 한번 보시죠. 40대, 50대까지 지금 자 홍준표한테 와 있습니다. 저 주도권 주로 네. 두 분 다리 질문에 이따 또 질문할 테니까요. 네, 자, 네 우리 홍준표 부님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개혁 7대 네. 공약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예. 예. 그중에 공매도 예.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겠다 그러셨다가 제하고 토론 때 예. 불법 공매도, 차입 공매도 이런 것만 폐지하고 그런 것만 규제하고 공매도 자체는 완전 폐지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오늘 또 완전 폐지로 돌아서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잘 아시겠지만 이 큰 자본시장을 가진 예. 그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예.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나 공매도 금지 완전 폐지는 안 하거든요. 예, 예. 그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이걸 완전 폐지해버리면 예. 그러면 이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때문에 우리 뭐 동학개미,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개미 투자자들 피해보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예. 너무 급진적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유성민 후보님하고 토론하고 난 예. 뒤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경제팀하고 쭉 토론을 예. 해봤어요. 예. 예. 해봤는데 경제팀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그 하나 가지고는 투자 메리트가 우리나라가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 후보님을 예. 돕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예. 근데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요즘은 다 이렇게 풀려 있어 가지고 예. 다들 이렇게 뭐 이 세계 시각에 따라 시차만 다르지 다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규제를 예. 우리만 할 경우에 그 효과가 지금 홍 후보님 돕는 전문가들이 아 우리나라는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더 평가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공매도 정도 금지해도 괜찮을 거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만. 전 뭐 유보님이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정통하니까 제가 이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또 하나 질문. 예.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예. 이 이름이 뭐더라? 예. 선진 대한민국 미래 펀드. 예. 이게 이제 이 시중에 부동자금이 3,500조나 된다. 그렇습니다. 풀린 게. 예. 그 유동자금이 그렇게 많고 최고치에 달했기 때문에 좋은 펀드를 만들면 그쪽에 투자처가 생겨서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여기 투자할 거다. 이제 이런 새로운 투자처 개념으로 예, 예. 이 미래 펀드라는 거를 예, 예. 100조 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이 펀드는 이래 펀드를 만들면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형 뉴딜 펀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 홍 후보님께서 이런 펀드를 새로 만들면 예. 기존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우리 한국투자공사 KIC 예. KIC 같은 데서는 지금 거의 한 240조 가까운 돈을 그걸 투자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홍 후보님이 100조짜리 펀드를 만들면 예. 이거를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보장을 해 주실 겁니까? 그거 어디에 투자하는 나중에 겁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후보한테 자세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 그것까지 내가 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펀드를 100조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예. 분명히 민관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정부 예산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른 후보에게도 제가 네. 보기에 예. 이제 홍준표 후보 주도권 토론. 예. 방금 그 윤석열 후보님이 SLBM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근해에 핵 잠수함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배치가 아니라 예, 예,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 아직 기동을... 안 물어봤어요. 네. 핵 잠수함은 그렇게 홀로 단독 그 전술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항공모함에 따라서 호위함으로 들어옵니다. 네. 응? 미칠함대나 엔터프라이저나 조지 워싱턴 호나 그런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그 네. 항공모함 안에는 보면 F-35 그 전폭기, 전략폭격기 그게 한 76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구축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핵잠수함 홀로 이래 작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대로 하려면 지금 미국 키홀드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식별이 3cm 정도도 북한 상공에서 찍으면 식별을 합니다. 그걸 정확히 북의 움직임을 보고 그다음 때리는 게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의 움직임이 있을 때 작게 501호 이야기할 때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이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핵을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는 확장 억제 전략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용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를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사회적 대타협을 말씀하셨죠? 네. 네.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면 이게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한 딱 한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의 병자가 됐다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선진국으로 갔어요. 아일랜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미국으로 탈출을 다 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노조가 세가지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유럽에 전부 그걸 몰려오게 합니다. 외자가. 그렇게 하는데 이 사회적 타협은 노사정이 다 이거 합의가 돼야 되는데 윤 후보님 어떻게 그런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를 끌어들여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시겠습니까? 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아니 저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그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 사회 안전망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이 뭐 덴마크나 이런 스웨덴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한 이런 그 플렉시큐리티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제가 우리 유 후보님께 그 소위 그 대타협과 그
그걸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저는 이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게 네. 민주노총이 사실상 이게 그 노사정기구에서 탈퇴한 지 꽤 오래됐어요. 네.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계속 정부가 경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불법이라고 해도 대규모 지금 시위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윤 후보님 대통령이 되시면. 뭐 늘 우리 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상과 지금 현실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강경하게 늘 진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문제인지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군법지주의에 의해서 강경하게 할 때는 그러니까 해야죠. 저는 이겁니다. 예. 노사 간에 그 협상력을 동등하게 법 제도상 부여하고 예. 해결하게 한 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때는 됐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예. 것이죠. 그 유 후보님, 지난번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곧 퍼펙트 스톰이 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해서 이게 코로나 이후 대책, 자영인, 자영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 이걸 총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유 후보님 만약 그 대통령이 되시면 이 퍼펙트 스톰이 지금 경고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홍 의원님 경고는 많이 하는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금방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기가 곧 닥칠 것 같은 이야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예. 홍 의원님 오늘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바로 꾸리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는 뭐 그거는 좋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코로나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 그거는 뭐 동의합니다. 예. 예. 홍준표 후보, 세종, 충남 가운데 하나 고르세요. 충남 하겠습니다. TJB가 선정한 충남 현안인데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지역 자체가 사라질 거란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전국의 농산어촌 지역 대부분 같은 상황인데 지방 소멸을 막을 대책 1번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골에 가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 충북의 전체 인구가 150만인데 청주가 지금 80만을 넘어섰습니다. 절반이 청주로 와 있죠. 이래서 우선 그걸 막으려면 물론 그 인구 소멸 이 문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은 대도시 집중화되는 걸 막으려면 우선 각 지역에 의료나 그다음에 문화나 교육시설을 균등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면 전국에 산업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재배치 차원에서 4대 관문공항론을 주장했는데 청주까지 합쳐서 5대 관문공항론을 주장을 하면서 공항을 중심으로 나라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금년도에 42위입니다. 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렇죠. 또 문정권에서는 언론 중재법까지 만들어서 언론의 자유를 계속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이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언론도 이 좀 서로 경쟁하게 좀 만들겠습니다. 자유를 주고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뭐 개별 뭐 기자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언론 자유하면 언론 기관의 자유를 언론 기관의 자유와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언론 기관끼리도 좀 서로 건강하게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좀 조성을 알겠습니다. 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어제 참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언론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것을 첫 번째로 직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네. 언론사 사장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투자한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그쪽의 사장 선임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방송법 관청부 한번 정리를 하겠다.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을 하고 KBS 1TV가 EBS 아리랑 TV를 통합해서 공영방송은 딱 하나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ETV하고 MBC,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 주식은 전부 민영화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겠다. 마지막으로 소위 노영방송의 현상이나 언론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문제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한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 후보님의 그 공약과 그 말씀에 뭐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 시장을 그런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내가 잠시 오다가 차에서 봤는데 마치 민영화를 그걸 재벌한테 언론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그 성명서 나온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민영화하는데 재벌한테 언론을 주는 그런 민영화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막는 장치를 해놓고 하죠. 자, 유승민 후보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 대학 부담금, 대학에 이게 참 학생들이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예. 부담금 너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에 제가 한번 부모 소득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 차등 책정을 한번 해보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일도 있고, 예.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국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후불제 무이자 등록금 제도. 국가가 지원하고. 이게 보니까 5년간 1조 3천억 정도면 감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완전 후불제로 대학을 다니게 하고 졸업해서 그걸 갚아라. 이렇게 하는 제도는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등록금을 그 학생들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거는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등록금은 똑같이 하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10년째 동결이 돼 있거든요. 예. 대학 재정이 무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국가가 유치원 초중고만 예산 투입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도 저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등록금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이 도시 학교 어떻게 다니느냐. 그거는 홍 후보님 말씀하신 그걸 뭐 후불제라 그럴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딱 해주고 아예 그 원금은 나중에 직장 취직하면 갚고 이자에 대해서 거의 무이자로 하면 저는 후불제하고 비슷한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장학금을 늘려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대학 등록금을 학생 개개인에 따라 차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미국 그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대학이 어디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소득 그거는 장학금 플러스 그 네. 스테이트에 주에 사느냐 안 사느냐 네. 이런 걸로는 차별 하죠.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홍 후보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판매를 바라는 이 이재명 지지층의 일각에 대해서 이재명 어떻게? 그 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담임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다음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패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고 오는 정오심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오심. 그런 이재명이 예.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 그 좁혀주고 싶다, 좁혀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예. 이재명 지사는 정오심의 발로고, 예. 그거는 좀 다르죠. 우리 홍 후보님 정의감의 발로고. 그렇죠. 예. 그 아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홍 후보님이 언론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네. 저도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입니다. 네. 저도 대통령이 되면 언론에 절대 개입 안 하고 공민형 구분 확실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의 지배구조, 사장을 뽑고 이사회 이거 전부 다 정치 권력이 손을 뗄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 KBS, MBC, YTN, 연합뉴스, 서울신문, 뭐 아리랑, 뭐 EBS 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 권력을 딱 잡으면 그걸 놓칠 안 해요. 네. 홍 후보님은 지금 대통령이 되시면 그 사장 선임에 일체 개입 안 하겠다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후보 시절에 그 약속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자기들 전체 의원이 다 사인한 걸 들고 있다가 안 했잖아요. 완전히 도망가 버렸어요. 먹튀죠, 이거는. 근데 홍 후보님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임명해놓은 KBS, MBC, YTN 이 사장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거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임기가 다 있거든요. 아니,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보장 다 하실 겁니까? 아니, 임기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언론사 사장단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예. 그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게 맞겠죠. 자율에 맡기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신을 훼손하면서 임명을 다 해놔가지고 지금 공영방송이 이 모양인데 그거를 다음 정권 초반에 그대로 두겠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이 안 되지만은 말이 안 되는 일을 그걸 참고 그냥 하시겠다? 아니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의 자유시장론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어버리고 서로 이래 해가지고 엉터리 언론은 방송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거는 시간이 네. 걸리는 거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언론사 간에 해라. 그거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장, 이사회 선임에 정치 권력은 개입을 안 하겠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지금 언론사의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과 민주당과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개판을 치놓은 이 공영방송 정부 통제하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들의 이 인사를 그대로 두고 다음 정권을 시작을 하겠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한 축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한다 하느냐 이거죠.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 36년 전에 그 추웠던 겨울에 청주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검사 11년, 국회의원 5번, 도지사 2번, 당대표 2번, 원내대표 1번 이렇게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받았던 혜택을 돌려드려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정권 이후에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모두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때고 장년층에게 여유와 낭만을 주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절풍모구의 각오로 꼭 나라와 국민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